건데요. 남편하고 저하고 따로 직업이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은 남편이 하루, 토요일은 제가 하루, 이렇게 해서 좀 책방을 오래 문을 닫지 않고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틀만 문을 여는. 어제 소개해 주셨는데 이거,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책이에요.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이렇게 그림이 해녀 그림이 있는데 이 해녀 지금 옷을 잘 보시면 이게 글씨로 되어 있대요. 근데 이 글씨 내용이 해녀들이 그 물질 나갈 때 노동요 같은 거를 적어 놓은 거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옆에.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다른 분한테 소개해드려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책을 네, 보여드리고 있는. 처음에 왔을 때이 서가래가 이렇게 노출이 돼 있었거든요. 여기가 마루, 옛날 보면 마루 부분이어서. 근데 이 서가래가 집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집인데 또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상태가 굉장히 예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없애고 집을 신축할 생각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계획을 좀 수정해서 그대로 남기는 걸로. 네, 그렇게 됐어요.